수해 현장 복구는커녕 실종자 수색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남부지방엔 오늘 밤부터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하천 범람 그리고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 걱정에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공국진 기자, 밤부터 비가 더 온다던데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곳 광주는 온종일 비가 내렸지만 현재는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하천 범람을 우려해 천변 주차장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통제됐습니다. 전남 보성군 벌교읍엔 오늘 한때 시간당 58mm의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옹벽이 무너지면서 주택 세채를 덮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그제 제방이 무너져 긴급 대피했던 전북 익산 삼북천 인근 10개 마을 주민들은 다시 시작된 비로 오늘 또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집만 안만 해도 내 집만 한 데가 어디 있어요. 불편하죠. 잠도 잘 못 자, 다 그래요. 잠은 그렇게 오고 있어요. 걱정돼서. 집도 다 그렇죠. 전북 760명, 광주 전남에서도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 등 1,100여 명이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일주일 가까이 내린 비로 토사가 물러지면서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경남 거제시 거가대교 진입로에 3,500톤의 토사가 쏟아져 차량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쪽 두 곳에서 가습기처럼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어 오늘 밤과 새벽 사이 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호남 지역엔 최고 25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350mm 넘는 폭우가 예보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주천에서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